CA20에서는 어떤 거 배웠나요, 우리 재민이? 멀리 있는 동물 말하고 묻기요. 뭔지 묻고 답하는 거죠? 저거 뭐니? 그거 맞아? 이렇게 묻고,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예, 시작하면 되겠네요.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오케이, 그래서 that의 뜻은? 저것. 저거, 그래서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 멀리에 있는 것 중에 한 개. 몇 개? 한 개. 그렇죠. 됐습니까? 멍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이건 뭔 뜻이에요? 아, 저것은 원숭이다. 그렇죠. 저것은 원숭이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저것은 원숭이다 라는 말이에요? 저것은 원숭이니? 라고 묻는 말이에요. 저것은 원숭이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that is를 뭐로 바꿔줘요? is that. that은 멀리 있는 거 한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monkey 몇 마리예요? 한 마리. 저거 몇 개예요? 한 마리. 한 개죠?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잔지 여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대신 뭐예요? It? It이죠. I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대답에 나오죠. 오케이. Yes, 그래서? It is. Yes, it is. A monkey. A monkey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It is a monkey는 무슨 뜻이에요? 원숭이이다. 그래서 원숭이입니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네. 잠시만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이거 물어봤더니 No, it isn't. It's a tiger. It's a tiger. 오케이. No, it isn't. It's a tiger. 그러면 No, it isn't. It's a lion. 그렇지. It isn't a lion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그 사자가 아니다. 그것은 사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자가 아니고 뭐래요? It's a tiger. Tiger. 호랑이 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볼까요?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No, it isn't. It's a zebra. It's a zebra. No, it isn't a giraffe. A giraffe. 이 말이죠. No, it isn't a giraffe. It's a zebra. 오케이. 계속해서 다 됐네, 벌써? 오케이, 그러면 아이고야. 저것은 하마인가요? 하고 싶으면 Is that a hippo? Is that a hippo? 그럼 저것은 코끼리인가요? 하고 싶으면 Is that an elephant? Is that an elephant? 이러겠죠. 아니, 아니 뭐예요? 예, 이거 똑같이 하나라는 뜻인데 elephant의 에 소리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요. 모음 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언을 쓴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과 하나 An apple. An apple 할 때 애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코끼리인가요? 하고 싶으면. 네? 이것은 코끼리인가요? 하고 싶으면.
이건 코끼리예요? 이것은 코끼리예요? 응. Yes, it is. 아니, 이것은 코끼리인가요? 라고 묻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Is that an elephant? 뭐라고요? Is that an elephant? Is this 아니에요?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코끼리인가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Is this an elephant? Is this an elephant? 하면 되겠죠. 오케이. 수고했어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아이고, 뭐, 동시에 뭐, 바쁘네요.